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산술 기하에 관련된 문제, 기역, 니은, 디귿, 진입 판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N개의 양수, 양수의 동그라미. N개의 양수들이 있는데, 그 양수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야. 첫 번째 어떤 양수, 두 번째 양수, 세 번째 양수, 땡땡땡. N개의 양수니까, AN. 다 양수들입니다. 그쵸? 양수들이야. 양수 N개가 있는데, 다음 중 FN은 다 같아. FN은요? FN은 전환 양수들을 그냥 다 더하래. A1, A2, A3 그런 양수들 N개의 양의 수들을 이렇게 다 더한 게 FN. 다음 GN은요, 저 양수들의 역수들을 더하래. 그렇죠? GN은 저 양수들을 역수로 취해. 역수 A1분의 1, A2분의 이렇게 역수를 취해서 다 더하라 이거지. 그렇지? 언제까지? A1부터 AN까지를 다 역수를 취해 더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N은 자연수고. 이때 다음 중 옳은 걸 있는 대로 골라라. 그렇죠? 기억부터 갑니다. 자, 이거는 지금 책에 오타가 나와 있어서요. 정호표에 기억에 지금 혹시라도 책에 F2 곱하기 얼마 C2 한 다음에 이것이 크거나 같다 2라고 되어 있는 학생들은요 고치세요. 얼마로 8로 고칩니다. 알겠어요? 다시 정호표에 지금 고쳐지게 되어 있으니까 2가 아니라 2를 얼마로 8로 고치세요. 요거 예. 정호표에 예. 책을 만들다 보면은요 오타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를 8로 바꿔야만 정답이 나옵니다. 8로 바꿔주세요. 예, 바꿔놓고 자 이제 F2부터 설명한다. F2는 N 대신에 2가 들어간 거니까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어디까지 가요? A1부터 A2까지. 그렇죠? 따라서 F2는 A1 더하기 A2까지야. 그렇죠? 다음에 G2도 마찬가지지. 1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A2까지 역수 취한 것 더한 것 여기까지란 말이다. 그쵸? 자, 두 개를 곱하래. 따라서 조합이면 F2 곱하기 G2는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A1 더하기 A2와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치? 곱해놓고 나면 샬롱 1이죠. 샬롱 1이야. 1 더하기 1, 2가 되겠고요.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A2분의 A1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요 A1분의 A2 이렇게 등장하게 돼. 여기까지 됐지? 됐어요? 굿.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산술 기하를 써주면 되겠네. 그쵸? 왜요? 이거 지금 양수죠? 양수죠? 따라서 얘는요 요 부분이 늘 커나 같아. 누구보다 2루트에 A2분의 A1 더하기 A, 아 곱하기죠? A1분의 A2 이거보다는 늘 커나 같지. 이쪽 부분이, 요 부분이 항상 이거보다는요 커나 같다. 왜? 산술 기하에 의하여. 거기다가 2를 더해주는 건 상관이 없죠. 예, 상수 2 더하는 건 상관이 없겠고. 그래서 항상 요놈아는요 좌변은 이거보다는 커나 같은데 약분 이 얼마야? 4잖아 4.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F2 곱하기 G2는요 늘 4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데 8보다 커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그렇죠? 실패. 자, 이게 지금 이 오타가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뭐 4보다 커나 같다 해야 되는데 만약 5일 수도 있잖아. 5면은 얘는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틀린 거지.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오타대로 이렇게 돼 있다면요 그럼 기억은 맞아요. 그쵸? 왜요? F2 곱하기 G2는 늘 4보다 커나 같으니까 2보다 커나 같다? 그럼 맞잖아. 그쵸? 4보다 커나 같은 것들은 다 2보다 커나 같은 것들이니까. 그치? 근데 지금 이거 오타예요. 오타. 8로 고쳐주시고요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일달라. 됐죠? 니은 간다. 지워버려. 니은. 자, 니은은 FN 더하기 GN이요 항상 EN보단 크거나 같냐 그랬어요. 그쵸? FN 더하기 GN이 니은은 FN 더하기 얼마 GN이 항상 EN보단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었어. 그쵸? 됐지? 자, FN은 다음 같아요. FN은요 저 있던 그대로 써주면 이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에서 어디까지요? 뿅뿅뿅 AN까지 나간 게 FN. 이번엔 더하기다. 더하기 GN은요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에서요 뿅뿅뿅 어디까지요? AN분의 1까지 나간 것. 즉 FN과 GN을 더해준 것이 항상 EN보단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은 거니까 증명해볼까? 가능한가? 자, 더하기니까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하죠. 괄호 없애버리고요 괄호 없애버리고 자 요렇게 엮을 수 있겠죠? 좋아. 요 빨간색은 산술기야. N은요, 빨간색 부분이 항상 뭐보다 커나 같아? 2 루트에 이거의 곱인데, 양수니까 곱인데, 그럼 곱하면 1이니까 항상 2보다 커나 같아.
이 빨간색 부분이 2보단 커나 같아. 그렇구나. 산술 기하에 의하여. 다시 또 요기 부, 요 부분. 요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A2 더하기 A2분의 1. 이런도 마찬가지로 산술 기하에 이 노란색 부분도 항상 2보단 커나 같아요. 같은 논리로 여기 있던 A3 하고요. 샥 여기 있던 요놈. 요놈과 요놈도 산술 기하에 항상 2보단 커나 같죠. 쭉 나가서 맨 마지막 마무리. AN 더하기 AN분의 1.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술 기하에 늘 2보단 커나 같다. 즉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습니까? N개가 있잖아. N개, 그쵸? 2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런 것들이, 2 이상의 것들이 N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N개가 있어요. 2N보다는요, 크거나 같겠다? 니는 오라. 그쵸? 얘도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 지금 N개의 쌍이 있잖아. N개의 쌍이 있으니까 당연히 2N보다 크거나 같겠다? 니는 옳다. 이거죠. 그쵸? 됐어요. 자, 디귿이다. 자, 디귿은 FN, GN 중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 FN와 GN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나는 N보다는 더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 이것 이것도 맞죠. 왜요? 자, 니은을 볼까? 자, 니은 봐. 니은에서 지금 FN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지? GN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어. 그쵸? 네. FN과 지금 GN을 더했는데 봐. 저기 또 니은에서 우리가 증명했던 식이 이거잖아. FN과 다음에 얼마야? GN을 더했던 얘는 항상 EN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쵸? 그죠? 이것도 양수고 양수인데 이것이 늘 EN보단 크거나 같다가 니은 아까 증명사항. 그런데 적어도 한 개는 N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만약에 이거를 규율법으로 얘기해 준다면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걸 결론을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요 놈은요 N보다 작고 동시에 N보다 작아 버리면 얘가 N보다 작아 얘도 N보다 작아 N보다 작은 두 놈을 더하면요 2N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겠죠. 이해가나?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 중 한 개는요 네, N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응? 적어도 즉 FN 하나가 이 N보다 왜? 요 2N을 반으로 나누면 N 더하기 N이잖아. 2N을 반으로 하면 N 더하기 N인데 요놈과 요놈이 가장 작은 거는요 NN 나눠먹는 게 그러면 어떻게? EN 등호 성립 요건이고 다음에 FN과 GN 있는데 FN과 GN 요놈이요 두 개가 만약에 동시에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다를 부정했어. 두 개가 동시에 N보다 다 작아버리면 그러면은 EN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규율법 결론을 부정해봤더니 모순이 발생해. 그래서 FN과 GN 두 개 중에 적어도 한 개는 N보다 커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 두 개가 다 N보다 크거나 그래야 2N보다 크겠지. 두 개 중에 한 놈이 크고요 한 놈이 좀 작아도요 성립할 수 있죠. 그죠? 예컨대 뭐 3N 2분의 N 성립할 수 있죠. 두 개 중에 하나가 두 개 적어도 한 개는 N보다 커야 된다. 디귿은 니은에 의하여 옳다. 옳은 걸 증명하는 방법은요 규율법으로 증명하면 되겠고. 그렇죠? 돌아와서 산술기하 양수 조건 하에서 역수꼴의 산술기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오타 무책에는 오타. 만약에 2가 돼 있는 학생은 바꿔서 틀렸다고 하시고요. 니은 증명할 수 있겠죠. 이건 더하기다. 더하기니까 짝꿍 항상 2보다 커나 같은 게 N쌍이 있어요. 2N보다 커나 같다.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니은을 바탕으로 디귿이 참인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요.